네, 이번 코너는 링크 사업에 대한 인물을 초대해서 링크 사업 이슈를 탐구해보는 링크 초대석인데요. 요즘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자세, 그로 인한 허리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 중에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많은 링친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대회에서 수상까지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얼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대 전자공학과 4학년을 재학 중인 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정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지금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치즈 돈가스님께서 다들 허리 피고 봅시당 해주셨고요. 토마토마님께서 저 자세 규정 좀 해주세요. 제 몸뚱이는 쓰레기입니다 해주셨네요. 목 스트레칭 해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르지 못한 자세를 교정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공들여 제작한 제품이기에 홍보하고 싶기도 했고요. 특히나 대학과 링크 사업단의 도움으로 이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고자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방송 말미쯤에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를 맞추신 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품 소개에 앞서서 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제품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팀명을 짓고자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후보 끝에 똑바로 앉아라고 짓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딱 혼나는 느낌. 딱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지은 이름 같아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대회에 출전했을 때 네. 심사위원분들도 독특하다고 직관적인 팀명에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셨어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링친분들도 똑바로 앉으셨죠?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분이 제작한 제품의 시작이 종합설계 과목을 통해서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설계라는 과목을 통해 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이나 시장조사 등 이 과목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인 것 같네요. 굉장히 제 문과라서 제가 보기에 신기한 과목인데 그 과목 덕분에 이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떻게 팀으로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원래 저희 두 명과 오늘 개인 사정상 출전하지 못한 권종훈 학생까지 총 3명이 팀인데요. 네. 네, 저랑 정식이는 이전 대회에서 함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고 네. 네, 이후에 종합설계 과목을 통해서 교내 컬스톤 디자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팀원 충원이 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권종훈 학생과 같이 팀을 결성하게 됐는데 이제 권종훈 학생이 외형 제작, 문서 작업, 하드웨어 제작 등에 도움을 줘가지고 네.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분이 함께 열심히 하셨네요. 네. 이렇게 좋은 팀원을 만나는 운도 실력인 것 같은데요. 제품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곤 하는데요. 그쵸, 네. 그때마다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서 있는 자세는 허리에 가는 부담감이 5배에서 6배인 반면 앉아있는 자세는 무려 8배라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주변만 봐도 심각할 정도로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세 교정 제품이 인기이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써봤을 때는 자세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내 잘못된 자세를 누군가 교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품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실제로 본인이 불편했던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제품들이 탄생하곤 하잖아요. 두 분 역시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러한 훌륭한 제품이 탄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품으로 201 링크 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 수상까지 수상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대회에 출전하시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앉은 자세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로 교내에서 캡스톤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심사위원 반응이 진짜 매우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게 됐고 거기다 이제 전국대회까지 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국대회 하면 정말 각지의 고수분들이 모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국대회는 내노라는 팀이 저희는 111개 팀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입상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품 보안, PPT 제작, 발표 영상 제작, 발표 연습 등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제품을 제작할 때 수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아침에 등교하고 새벽에 하교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네. 하지만 그로 인해 좋은 제품이 제작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고통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품 제작 시작 단계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현재 나와 있는 교정 제품들을 파악하는 시장 조사, 네. 그리고 또 설문지를 만들어서 에브리타임이나 지인들에게 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제작해서 제품을 제작했고요. 아, 네. 그렇다면 그 제품,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제품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스튜디오에서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똑바로 앉아팀의 올바른 자세 교정을 위한 제품 소개 영상 함께 보시죠. 20대에서 60대까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7.96시간으로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앉은 자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앉은 자세는 무려 8배의 허리 부담감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잘못된 자세 습관이 생겨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척추 질환자들의 평소 자세를 조사해본 결과 무려 43.6%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체 불균형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앉은 자세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하제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세 교정의 핵심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교정 제품들은 꾸준히 해서는 안 되거나 꾸준히 할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현재 출시된 교정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 중 우정식 팀장은 전체적인 시스템 총괄을, 정윤호 팀원은 소프트웨어 설계와 앱 제작을, 권종훈 팀원은 하드웨어 설계와 외형 제작을 맡아 효율적으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PCB를 제작해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였고, 그로 인해 제작 비용이 감소하여 부담이 큰 병원비보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소형 모델들로 제작해 작고 가벼워 휴대성과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저희 시스템의 제품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똑바로 앉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신체에 가장 알맞은 자세를 분석하고 찾아준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치즈 돈가스님께서 승모근 완화에도 도움될까요?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승모근 완화에도 네. 저희가 어깨를 네. 이제 교정할 수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승모근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광주 무동산님께서 팀명 똑바로 앉아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네. 아 진짜 똑바로 앉아야겠어요. 반성 해주셨네요. 일상 속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두 분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정식 학생 엑소 수호 닮았다고. 맞죠? 상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링친분들이 제품 소개 영상을 보는 사이에 두 학생이 제품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 보이시는 제품을 먼저 착용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길이가. 네. 근데 친구가 옷이 두꺼워서 저렇게 열어서 지금 그래 보이는데, 네. 그쵸? 네, 이렇게 제품을 착용하고 네. 이제 잘못된 자세로 앉았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굽었습니다.
아, 이게 어깨랑 같이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 네. 네, 중복이 돼서 나왔네요. 상체가 뒤로 기울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이렇게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링친분들이 와 대박 와 대박 소리가 나오네. 꽤나 귀여운 가방 같네요. 가방 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제품 디자인도 직접 하셨나요? 너무 귀여워 해주셨는데요.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품 디자인도 저희가 최대한 소형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성은 진짜 좋아 보이네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써보고 싶어요. 정보 좀. 막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경품 가능한가요?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갖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착용하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아, 이게 착용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은 네. 이제 솔직히 소리로 듣기에는 조금 그게 그쵸? 있고. 네. 이게 쪼이는 게 생각보다 좀 덜 괜찮아서 네. 이제 똑바로 앉은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할 때 자세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 진동 모드로 해두면 자세도 신경 쓰면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자세 관련 제품들 진짜 많이 봤었는데 휴대성이 너무 좋고 네.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대회에 출전할 때 링크 사업단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지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에 따른 재료비나 장소 사용 등이 필요하던 찰나에 대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특허 출원 관련 멘토링, 캐스톤 디자인 관련 세부사항 안내, 그리고 영상 제작, 발표 연습실 대관, 기타 필요한 용품 제공 막 이렇게 등등 오로지 저희 팀이 제품 제작에만 이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제 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도움을 주신 황설인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창생활 때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이루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한 상태인데요. 네. 추후 웨어러블 기기의 단점인 착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부족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보완하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제작한 제품을 누군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팀원들과 함께 같이 제품의 보완점을 수정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된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자신감 좀 잃었는데 이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신감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링크TV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약속했던 퀴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활성화와 우수 사례, 공유 확산을 위해 개최된 대회이자 저희 똑바로 앉아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대회명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인데요. 1번 2021년도 링크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2번 2021년도 산학협력 엑스포. 네, 아마 오늘 방송 잘 보셨다면 쉽게 답을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회명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작품을 직접 설계, 제작하도록 하는 종합설계 경진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 위클링클 애청자라면 이 정도 문제 맞히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위클리 이슈에서도 관련 행사를 많이 소개하기도 했었죠. 정답이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2021년도 링크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입니다. 네, 그러면 랜덤 추첨해서 호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분은 귤까먹자님, 광주무등산님, 한지님,
치즈 돈까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오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닉네임 호명된 링친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캡스톤 디자인 링크사업단의 도움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탄생시킨 똑바로 앉아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